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겸 이벤트 플래너 송지후입니다. 오늘은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꽃의 컬러를 파스텔 컬러로 해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카네이션을 이렇게 파스텔 계열의 카네이션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카네이션 꽃은 굉장히 오래가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부소재로 스타티스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파스텔 컬러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꽃을 사용해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게요. 바구니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바구니 안에 플로럴 폼 넣어놨고요. 이제 꽃을 꽂아 볼게요. 네, 먼저 이 연보라색 스타티스를 이렇게 조금 짧게 잘라서 먼저 이 전체적인 라인을 꽂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전체적인 라인은 조금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윗부분은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먼저 꽂아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 화이트 스타티스도 마찬가지로 자르셔서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먼저 이런 식으로 꽂을게요. 업다운을 많이 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나오는지 보시면서 스타티스로 어느 정도를 다 채워서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란 쉐입을 먼저 잡아주세요. 스타티스 꽃이 굉장히 오래가요. 카네이션도 굉장히 오래가요. 그래서 카네이션이랑 이런 스타티스 꽃을 같이 써주시면 조금 더 꽃을 오래 볼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스타티스로 어느 정도를 이렇게 바구니를 채워주세요. 풍성해 보이죠? 이제 카네이션을 사이사이에 꽂아줄게요. 네, 카네이션을 이제 사이사이에 꽂아줄 건데요. 이 스타티스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해서 꽂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사이사이에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다 꽂아주시면 되는데, 스타티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꽂아주세요. 이런 밑부분 쪽에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오른쪽에도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미니 카네이션도 같이 꽂을게요.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서로의 밸런스가 잘 맞게. 그리고 꽃길이 업다운을 많이 해주시면 더 작품을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업다운을 많이 해주시면서 꽂아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몽우리도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벌써 다 꽂았어요. 스타치스를 조금 더 넣어서 파스텔 컬러의 느낌이 더 나게 사이사이에 조금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꽂아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꽃 바구니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꽂아줄게요. 스타티스랑 카네이션의 화형이 비슷해서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용해 주시면 꽃도 더 오래 볼 수 있고 잘 어울리죠. 그리고 굉장히 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컬러 조합이 잘 되게 꽂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꽂았어요. 카네이션을 꼭 빨간색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파스텔 컬러로 해도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바구니를 조금 더 꾸며볼게요. 리본을 묶어줄 건데요. 리본은 파스텔 계열의 연보라색을 준비했어요. 이거랑 화이트 리본 같이 해서 묶어줄게요. 손잡이 쪽에 여기에 묶어볼게요. 네, 이렇게 리본을 묶어볼게요. 그리고 리본을 끝에를 잘라줄게요. 이렇게 리본을 묶었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릴게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 카드, 이런 메시지 카드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스텔 톤에 좀 여성스럽고 풍성한 느낌의 바구니를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게 카네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카네이션이 꼭 빨간색이 아니어도 이런 파스텔 컬러를 사용해도 너무 예쁘죠?
여성스럽고 너무 예쁘죠. 이런 바구니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런 스타티스 소재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해서 꽂으시면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스텔 컬러로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어 봤어요. 너무 예쁘죠? 다가오는 어버이날 이렇게 직접 만드셔서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선물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